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옛날부터 저 유튜브 시작할 때쯤부터 많은 분들이 정말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아마, 서고, 어디서 입양받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앵무새는 분양받는 루트가 정말 많지만 비둘기는 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어떻게 입양받는지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어떻게 분양받을까요? 비둘기를 입양받는 방법도 앵무새 입양하는 방법이랑 사실 다를 게 딱히 없습니다. 대신에 그라운드가 조금 다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물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입양 분양글이 꼭 있죠. 근데 앵무새 카페를 들어가면 앵무새 입양글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둘기 카페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비둘기 매니아들만 모여있는 카페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만약 있으면 거기 들어가셔서 받으면 되겠죠. 때문에 비둘기가 많은 커뮤니티를 별도로 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둘기를 입양받기 제일 좋은 커뮤니티는 바로 닭카페입니다. 닭. 아니, 비둘기를 입양받는데 닭카페를 왜 들어가냐 싶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닭도 애완용으로 키우나? 라고 뭐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닭도 관상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앵무새 못지않게 예쁜 그런 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근데 왜 하필 닭카페일까요? 제가 몇 번 본 경험에 의하면 보통 관상용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부수적으로 비둘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실제로 뭐 관상용 닭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비둘기 분양글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종류별로 막 다양하게 분양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 중에서도 관상용 닭 커뮤니티를 주로 들어가시면 입양 분양글에 비둘기를 분양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은 말 그대로 애완동물 가게입니다. 네, 샵이죠. 보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새를 좀 이렇게 분양하는 샵 같은 경우에도 앵무새 카페 같은 곳은 아니지만 이제 애완동물 가게 중에서도 비둘기를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계천이 있겠네요. 샵에서 직접 가셔서 새들의 상태를 잘 관찰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녀석으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비둘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앵무새를 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털은 가지런한지, 눈은 초롱초롱 빛나는지, 먹이는 잘 먹는지, 항문 쪽이 더럽진 않은지 뭐 등등. 가끔 이유주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샵에서는 이유조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유조를 입양을 받겠다 하면은 샵에다가는 별도로 문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사육장보다는 새 상태를 좀 더 잘 보셔야 됩니다. 사육장이 더럽다고 해서 막 빠르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육장은 비록 더럽지만 동물 하나하나는 멀쩡하고 건강한 경우도 많거든요. 때문에 사육장의 위생 상태도 뭐 관찰은 물론 해야겠지만 새 상태를 더 관찰하시는 게 좀 더 입양에 있어서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둘기는 더 그럴 겁니다. 좀 체질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애들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새를 전문적으로 번식시키고 유통하는 농장입니다. 샵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특정 장소에다가 전용 시설을 짓고 네, 좀 대규모로 관리를 하는 곳이죠. 아무튼 설명을 드리자면 조리원 중에서는 물론 앵무새를 위주로 취급을 하는 조리원도 물론 있겠지만 가끔 앵무새 말고도 다양한 새를 취급하는, 그러니까 일명 종합조리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앵무새뿐만 아니라 참새처럼 생긴 핀치류도 있고 또 대조류라고 하죠. 닭, 공작, 비둘기, 오리 같은 아이들까지 다 있는 그런 조류원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 만큼 샵보다 다양한 아이들을 고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비둘기 특성상 번식이 잘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이유조를 구하는 것도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유조를 데리고 오려면 생후 언제쯤 데리고 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간혹 있었는데 보통 생후 2주에서 아무리 늦어도 20일 전에는 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20일이 넘어가면 이미 거의 다 커가지고 사람을 잘 안 따르기도 하더라고요. 애완용 비둘기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그 성장하는 속도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동등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합조리원뿐만 아니라 이런 비둘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조리원도 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문의를 하면은 더 다양하고 더 마음에 들고 퀄리티 좋은 비둘기들을 구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저희 아마랑 서고도 네, 전문 농장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서 말한 것들은 다 자료화면을 띄우면서 알려줬는데 지금 전문 농장에 대해서는 자료화면이 하나 없이 저 혼자만 나와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요? 네,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비둘기 입양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봤습니다. 아, 사실 유튜브를 처음 했을 당시부터 왔던 질문이어서 이거를 진작에 영상으로 올려서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하고 각을 잰답시고 시간을 끌려버리다가 이대로 결국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네,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의 비둘기 입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